어떤 사고인가요? 블박차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죠. 꼬리물귀가 됐습니다. 꼬리물귀로 들어가 있는데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요. 황색 신호로 바뀐 다음에 내가 계속 있으면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아이고, 소리를 좀 줄여볼까요? 예. 여기에서 내가 이제 비켜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 한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꽝! 이 차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마지막에 이 차요. 자, 여기서 버스 지나가고요. 내가 비켜주려고 하는데, 꽝! 이 차. 블박차 뒤에 있었습니다. 블박차 뒤에 있던 차가 블박차가 비켜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치고 나왔어요. 상대차는 50대 50으로 얘기합니다. 아, 나도 가려고 그래. 서로 지금 교차로 막고 있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 그러다 이러는 사오니까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박차는, 무장 억울하대요. 내가 꼬리물기로 들어온 곳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나한테 책임 있다손 치더라도, 나한테 한 10%는 있을지 모르지만, 50도 10 말도 안 된다. 경찰에 갔답니다. 경찰에 갔더니 경찰에서 뭐라 하냐면 둘다 가해 차량이다. 둘다 위법했기 때문에 둘다 가해 차량 그런답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없는 게 있나요? 전 제가 피해자 같은데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전방영석만 갖고서는 몰라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교차로 가운데 있었고요. 상대차는 교차라인에 안 들어오고 횡단보도에 있었어요. 횡단보도에 있던 차인데요. 저는 신호 바뀐 다음에 옆으로 비켜주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있던 차는 그냥 횡단보도에 있어도 돼요. 교차로에 아직 안 들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데 왜 거기서 튀어나왔어요? 아이 참, 상대편 신호 위반 아닌가요? 상대편은 차량 그냥 횡단보도에 걸쳐 서 있으면 그냥 되는데 왜 거기에서 왜 나와갖고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튀어나왔습니까? 상대편 신호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저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경찰에 자문을 구했대요. 자문을 구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든지 말든지 많더래. 신고하면 둘다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둘다 모두 위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다 가해자로 지정한다는데 과연 경찰 말이 맞나요? 뭐 경찰에 자문 구한 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 50대 50으로 맞나요? 경찰이 얘기하는 것도 아예 둘다 비슷해 이런 얘기 같아요. 50대 50이 맞습니까? 뒤차 가해 차량입니까? 그렇다면 뒤차의 영상을 봐야 되겠죠? 뒤차의 영상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요. 블박차가 여기 서 있었어요. 꼬리물이 들어갔고 상대차는 여기 서 있었어요. 신호 바뀌었어요. 블박차 가려고 그러는데 신호 바뀌었는데 뒤에서 요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블박차가 들어갔어요. 뒤차가 따라와요. 뒤차가 지금 어디 있죠? 횡단보도 서 있죠, 횡단보도. 그리고 신호가 바뀝니다. 네, 황색 신호 바뀌고, 네,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근데 뒷차는 그냥 나오고 상대차가 그냥 있어도 되는데 나옵니다. 네, 이런 사고예요. 그러면 언제 빨간불로 바뀌는지 초를 보겠습니다. 네, 황색 신호. 지금 막 빨간불로 바뀌었죠? 네,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요 시계로 12초가 될 때, 그러니까 요 바로요, 바로 12초, 여기는 06초, 06초인데요. 후방 영상에서 06초일 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이때래요, 이때. 예, 빨간으로 바뀌었어 이미. 아까 여기서요, 노란 차가 들어갈 때. 빨간 불이 바뀌는 게요. 이때입니다, 이때.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이미 바뀌었는데 빨간 불때저 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상대차는 그냥 거기 횡단보도에 있다가 횡단보도 뒤로 가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이거 뭐야, 요거 좀 먹든지 가만히 있었는데 왜 빨간 불 바뀌는데 들어왔느냐. 아직까지 교차로 안 들어왔는데 교차로는 횡단보도 앞에 그 네모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둘다 꼬리물기 했어요. 꼬리물기 정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지선 통과해서 꼬리물기 했지만은 그러나 상대는 아직까지 교차를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나는 교차를 막고 있고 그냥 교차에서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들어왔으니까 뒤차가 가해 차량 아니냐? 지가 또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경찰은 둘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차 2차 보험사가 50대 50이다 얘기한다는데요. 자, 과연 둘다 똑같은지 아니면 뒤차가 더 잘못인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둘다 똑같다 1번. 아니다, 뒤차는 그왜 들어와? 빨간불에 왜 거기서 들어와? 뒤차 잘못했지. 2번.